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남부지역과 제주에는 비가 계속될 텐데요. 특히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니까요.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할 텐데요. 다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양천 21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연천과 의정부 30도, 김포 3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9월 3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4일 월요일에는 제주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5일 화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월 3일 일요일부터 9월 7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25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도 해상에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5.0m로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짧고 강하게 쏟아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